E a Bahia vai levar você no palco da posição.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TK 파이터. 예. 옆에 계신 선생님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바다 카포에라의 멜란시아 선생님이십니다. 오. 카포에라. 네. 우리 멜란시아 선생님을 아니 찾아올 수가 없죠. 네. 선생님, 오늘 우리 TK 파이터의 발전을 위해서. 예. 네. 혹독한 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독한. 자, TK 파이터. 예. 열심히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예. 그러면은 오늘 일단 간단하게. 네. 기본 카포에라 스텝. 네. 징가라고 하는 스텝부터 징가. 한번.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자, 우리 기마 자세로 서볼게요. 네. 기마 자세에서 자, 오른발을 뒤로 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혹시 런지 자세라고 아시나요? 예, 런지 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그리고 왼발이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오른손이 앞으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다시 기마 자세 돌아가고 이번에는 예, 반대발 뒤로 빼면서 똑같이 손 바꿔주고. 그렇죠. 그럼 반대쪽 포지션이 되죠. 예. 이거를 부드럽게 계속 좌우로. 그렇죠. 뒷발은 스프링처럼 튕겨주듯이. 그렇죠. 튕겨주고, 튕겨주고. 그렇죠. 가드는 계속 앞에 유지한 상태에서 바꿔주고, 유지한 상태에서. 아, 선생님, 이 스텝이 택견의 품발기를 약간 거꾸로 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TK 파이터 해보니까 어때요? 약간 우리 택견의 앞뒤 발기를 반대로 한다는 그 느낌. 그쵸? 예.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거고 조금 레벨이 올라가면은 네, 더 리드미컬하게 상체 흔들면서 네, 그 다음에 더 낮게 움직이면서 네, 증가를 하셔야 돼요. 네. 운동 기동성이 좋고 기초 체력이 좋으시니까 조금 레벨을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씩 3세트 정도를 하는데 10개씩 하는데 워낙 이제 체력이 좋으시니까 한 번에 50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가를 하면서 하체를 우리 네, 스쿼트하고 런지한다는 네, 느낌으로 더 낮춰줄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낮출게요. 그렇죠. TK 파이터 또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네. 여기까지. 와. 아, 잘했습니다. 네. 이게 하체에 엄청난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하체 훈련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가를 좀 도입을 해서 예, 같이 훈련을 해주면 저희는 이제 중심이 앞으로만 나가니까 예, 예, 그 반대로 훈련을 해줘도 따로 런지 훈련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이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술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뭐 다른 동작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했던 증가하다가 모든 기술들이 다 나가요.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증가를 하다가 뭐 가벼운 발차기 요 정도 요런 발차기나 또는 요런 발차기 아니면 뭐 요 정도. 항상 그 영상에서만 봤던 그 움직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선생님, 저희 TK 파이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네, 선생님의 혹독한 수련, 네, 혹독한 훈련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카포에라의 대부분의 그 방어 동작들은 다 피하는 동작으로 피하는, 이루어져 있어서 네, 피하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가 포지션에서 뒷발이 앞으로 오면서 그대로 네, 쪼그려 앉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손을 바꾸셔도 되고 예, 손을 안 바꾸셔도 예, 되고.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한 번 더. 자, 저랑 마주보고 한번 해볼게요. 뒷발이 앞으로 오면서 공격이 이쪽에서 오면은 이쪽으로 숙이면서 그렇죠. 손 바꿔주면서. 그렇죠. 가드 올려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이쪽에서 오면은 그렇죠. 반대쪽 증가 포지션.
그렇죠. 손이 바뀌셨어요? No. 자, 이쪽에서 오면은 뒷발 앞으로 오면서 그렇죠. 지금 티켓 파이터 머리에 지진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공격을 해볼 거예요. 자격 반응 맞아서 그러면은 발 모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서 오면은 그렇죠. 예. 약간 더 빠르게 해서 몇 번 맞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 막지 마시고 피하세요. 네. 앞에서 직접 받아보니까 어때요? 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증가할 때는 태권의 품밟기처럼 3박자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건가 싶은데 막상 공방이 이루어지면 템포가 바뀌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발차기를 발차기. 하나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네. 그 우리 카포에라의 네. 시그니처라고 네. 할 수 있는 손 짚고지 뒤 후려차는 발차기. 네. 자, 앞발을 살짝 옆으로 치워주시면서 네. 손을 짚고 한 손만 짚을게요. 예. 뒤후려차기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 짚으면서 뒤후려차기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아, 일어나는 것까지. 일어나려면 예. 발이 어느 정도 차지고 나서는 손을 예. 떼서 일어나셔야 돼요. 아, 예. 그렇죠.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고. 어, 손을 너무 뒤에 짚으시면은 예. 차고 나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예. 예. 손을 그냥 짚었다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요 정도 네. 위치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어, 그렇게 어, 중심을 조금 네. 잡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으니까 중심 잡는 트레이닝 한번 하고 갈게요. 예, 예. 자, 좌우로 나란히 해서 서볼까요? 한 발은 그렇죠. 자, 오른손부터 밑에 발등 찍고 올라올게요. 하나 하고 올라와서 중심. 왼손 둘 하고 중심. 네. 우리 TK 파이터가 이제 또 그 격투기 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대회에서 네. 네. 훈련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필살기로 쓸 수 있는 파워풀한 기술을 하나 배워갈 수 있을까요? 네, 배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그걸 소화하냐 못하냐는 이제 할 수 어,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네, 저희가. 네. 배우면 특훈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모든 그 무술들의 메커니즘이 비슷하겠지만 어, 카운터를 넣는다라는 건 네. 카운터만 해서는 안 맞아요. 앞에 셋업들을 깔아주고 네. 상황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동작이든 카운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샷배우지 꼬르라는 동작을 하나 한번 배워볼게요. 샷배우르 꼬르지? 샵배우 포르투갈어로 돼 있어서 네. 어,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요. 네. 어, 샵배우지꼬르 아. 샵배우지꼬르 아, 네. 네. 라는 동작을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 증각 포지션에서 아, 네. 앞손을 짚고 점프해서 앞에 발로 앞에. 올려차기를 찰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네. 여기서 손 짚고 뒷발을 점프해서 뒷발을 네, 예. 뒷발 점프해서 앞에 있는 발로 맞대 돌려차기 그렇죠. 그거를 점프해서 예. 하시면 돼요. 예. 손 짚고 뒷발 점프 그렇죠. 아. 돌아서 그렇죠. 요거예요. 지금 태권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스텝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물구나무 쌍발차기라 그래서 네. 손을 짚으면서 차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 TK 파이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TK 그렇죠. 아... 그
그 변칙적으로 스텝을 바꿔주면서 들어가니까 상대방한테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카포에라의 샤페우 지골을 네, 이 기술이 체중이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물구나무 쌍발차기보다. 그래서 TK 파이터가 이거를 완전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가면 정말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런 좋은 기술을 방출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배웠던 그 뒤후려 차는 발차기 그 저희가 메이알로아라고 하거든요. 메이알로아도 그렇고 지금 했던 샤페우지코르도 동작이 커서 한 번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연계해서 찹니다. 연계해서 일부러 큰 동작 하나 주고 상대방이 피했다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메이알로아까지 그렇게 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증가를 하다가 자 주고 바로 메이알로아까지 요거를 한번 한번 해보실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증가하다가 자, 손 짚고 착지 차면서 착지 놓고. 손 짚고 메이알. 예. 둘. 짚고 점프 놓고 놓고 다시 할게요. 네.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럼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요 이상은 좀 개선되기가 힘들 것 같고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걸 얼마만큼 몸으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TK 파이터가 좀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다가 놓고 뛰었다가 뛰었다가 뛰었다고 이게 왜 하는 거야?